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왜 저희 코트 추천편에 인사일런스 코트가 없었냐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바로 오늘 이 컨텐츠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은 인사일런스 측의 금전 지원과 제품 지원이 있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인사일런스에서 여성 라인도 런칭됐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커플 아우터 추천편이에요. 근데 커플 아니시라고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요. 뭐 여러분들 코트도 구매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라도 여자친구분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니, 없어요. 뭐 다가올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제 코트도 이렇게 한 벌 탁 사주면 좋지 않을까요? 아이고 그리고 저희도 여성 구독자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은 인사일런스 측 셀렉이 아니라 제가 이쁜 놈으로 한놈 한놈 골라왔으니까 제가 어떤 제품들을 골라왔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남성 코트 추천 제품은 바로 오피서 코트입니다. 인사일런스에서 나오는 블랙라벨이 저는 굉장히 솔직히 궁금하긴 했거든요. 뭐가 다르길래 블랙라벨이라고 딱 멋있게 이렇게 달아놨는지 궁금했는데 우선 이탈리안산 울을 사용해서 울 100%가 들어갑니다. 원단감 자체에서 그 특유의 광택감이 좀 흐르고 있어요. 그 광택감이 부담스러운 광택감이 아니라 은은하게 나는 부티 광택감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터치감 자체는 엄청 타이트하게 정리정돈이 잘 된 원단감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야들야들 유연한 원단감이 아니라 좀 더 탄탄하되 그렇다고 해서 뻣뻣해서 움직이기 불편한 원단감은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딱 봤을 때 기본적인 더블 브레스트 코트인데요. 적당히 와이드한 노치드 라펠과 적당히 파인 V존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 제품은 다 필요 없고 컬러감이 일단 다 있어요. 컬러감이 붉은기 하나 없는 고동색, 크레파스에 썼던 그 고동색이랑 똑같은 색깔이에요. 블랙으로 더블 코트를 구매하시기는 조금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께는 요 색감 더블 브레스 진짜 추천드리겠습니다. 요 코트는 단정하게 이너를 쫙 올블랙으로 맞춰 입어도 당연히 이쁘겠지만 좀 더 갇혀있고 분위기 좋은 데이트 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톤온톤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뭔가 어? 미술관 데이트, you know? 응? Stalkers. 여성 구독자님들 많이 기다리셨죠? 자, 남성분들 채널 돌리지 마요. 여기서 여자친구 선물 고르시면 돼요. 남성분 아우터와 비슷하게 좀 고급진 느낌으로 준비해봤어요. 오버사이즈 레글런 슬리브 코트입니다. 나는 일부러 커플룩 느낌을 연출한 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 우리는 잘 어울리는 커플이 됐어. 연출하시기에는 이 코트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코트는 개인적으로 원단감이 굉장히 이쁜 코트예요. 원단의 컬러감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한 톤 단색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멜란지 느낌으로 빠져줬어요. 색깔이 여러 개가 멜란지 느낌으로 들어가면 뭐다? 분해가 난다. 이게 밋밋할 수 있는 베이지 코트를 좀 더 분해가 나게 하고 포근한 연출을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 또한 울 100%인데 앞서 보셨던 제품은 매끈한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은 좀 더 포근한 느낌이 납니다. 실루엣적으로 레글런 슬리브를 사용해줘서 어깨가 딱 안 맞았을 때 오는 그 부함 그걸 피할 수 있고요. 또 와이드한 라펠이 함께 있어줘서 코트가 약간 커플 느낌을 물씬 내주는 것 같네요. 그러나 이 코트의 디테일 은 바로 소매 턴업 포인트인데요. 이 턴업 포인트가 굉장히 우아한 느낌을 연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코트 소매의 볼륨감도 주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트 코디를 남성분께서는 좀 레이어링을 하면서 좀 꾸민 티가 나잖아요. 옆에 계신 분은 조금 나 안 꾸몄어 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올블랙으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이렇게 괜찮지 않아요? 응? Stalkers. 자, 다음 커플룩으로 넘어가서 준비한 남성분 코트는 발막한 로브 코트입니다. 요번에는 좀 시밀러 룩으로 준비해봤어요. 원단감은 앞서 보셨던 오피서 코트가 좀 탄탄 빳빳한 느낌이라면 요 제품은 좀 더 유연하고 부드러운 터치감입니다. 그래서인지 요 제품은 앞서 보셨던 제품보다는 무게감 또한 가벼웠어요. 앞에서 봤을 때는 심플한 발막한 백코트 느낌을 연출해주는데 뒤를 보시면 윈드실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팔락팔락 거리는데 요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벨트가 두툼하게 들어갔는데 요게 두툼해서 그런지 저는 오히려 호였습니다. 요게 벨트가 조금 얇게 들어가면 고개도 좀 옹졸해 보이거든요. 색감 자체도 카멜에 가깝지만 노란기가 좀 많이 빠진 카멜이라서 노란기가 살짝 촌스럽다 느끼시는 분들도 요 제품은 그 생각이 안 드실 것 같더라고요. 기장감 자체는 오피서 코트와 동일한 기장으로 나와서 펄럭펄럭 멋있게 연출 가능하시니까 요 제품은 포근한 느낌으로 톤온톤 코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뭔가 이건 여기 되게 커피 데이트 하러 가는 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Stalkers. 제가 말씀드렸듯 시밀러 룩으로 준비한 여성 제품은요, 캐시미어 블렌드 로그 코트입니다. 원단감은 울 캐시인데 표장이 살아있는데 거꾸로 쓸어 올렸을 때 아주 짧게 잘 정리정돈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입니다. 이 제품 또한 레글런 슬립을 써줘서 내 어깨에 자칫 안 맞았을 때 그 부해 보임을 방지해주더라고요. 이거 둘 다 그런 거 보니까 눈돌이셨나? 그리고 또 그거 아시죠? 시밀러 룩이라고 해서 또 색감이 또 이렇게 막 똑같아 버리면 좀 아쉽다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조금 더 노란기가 들어간 카멜색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성분 제품보다는 좀 더 따뜻한 느낌을 많이 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디는 이 따뜻한 포근함을 좀 더 살려줄 크림 아이보리 계열의 옷들입니다. 이 커플 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좀 더 부드러운 느낌 연출이 나기 때문에 뭐 커피 코코아 데이트로 안성맞춤이겠네요. Stalkers. 아, 키미야, 나는 커플룩이면 아싸리 똑같은 코트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 들어와. 피코트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피코트 기원 자체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유럽 어부들이 차가운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서 되게 부지포같이 딱딱한 두꺼운 울 소재로 코트를 만든 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게 훗날 영국, 미국 해군의 군복으로 사용되면서 나중에는 좀 이게 유행을 탔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피코트의 매력이 한국 분들에게 잘 전달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피코트를 입으면 댓글에 키미야, 엄마 옷 뺏어 입었니? 아니면 옛날 감성이 좀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 유행하는 피코트는 좀 오버사이즈 피코트, 와이드 팬츠에 이렇게 실룩실룩거리면서 연출 가능하신 피코트인데요. 이 제품은 피코트의 특징인 탄탄한 원단감을 살려주되 엄청 각이 서고 움직이기 불편한 느낌보다 뭔가 툭 걸쳐진 느낌이에요. 남성분들께서는 피코트 자체를 셋업 위에 탁 걸쳐주셔도 매력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캐주얼한 무드로 피코트를 소화해주시면 좀 더 트렌디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피코트를. 남성분께서는 검정색 목폴라에 검정색 세미와이드 팬츠에 첼시 부츠 탁 신어주면 끝나고요. 여성분들께서는 커플룩으로 똑같이 입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신경 쓴 커플룩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면 롱한 기장감에 블랙 원피스와 부츠를 매칭해주시면 이것도 굉장히 이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입어보고 싶은 커플룩이었습니다. 스토커즈. 마지막 커플 아이템은 바로 인사일런스 패딩인데요. 제가 추천드렸던 제품 말고 다른 제품으로 준비했어요. 바로 코듀로이 패딩입니다. 패딩은 감성이 없다? 노노. 코듀로이를 사용해줌으로써 뭔가 아웃도어적인 느낌이 확 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중 남성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컬러는 바로 베이지 톤입니다. 요즘 그레이 톤 패딩은 많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난 좀 달라 해보시는 건 어떨지요? 그리고 여성분께 추천드리는 컬러는 입기 힘드실 수 있겠지만 크림 색깔. 뭔가 겨울에 흰색 입으면 춥지 않아? 아니에요. 추워도 돼. 화사해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빛 반사판 효과로 이렇게 팍 나만 이렇게 돋보여줄 그런 느낌. 덕다운 소재에 빠방하고 적당히 숏한 기장감으로 남성분, 여성분 모두 잘 입으실 것 같아요. 패딩의 원단감 자체가 독특하기 때문에 아우터의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너들을 좀 죽여봤어요. 물론 남성분들 요 베이지 컬러의 톤온톤 코디도 굉장히 이쁘긴 하겠지만 데이트할 때만큼은 여자친구가 돋보일 수 있게 내 톤을 죽여보는 건 어떨까요? 이쁨 받으실 거예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인사일런스 남성, 여성 코트 추천을 해봤는데요. 인사일런스에서 새로 런칭한 여성 라인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입을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인사일런스는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그 감성, 감도가 높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두고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어머니 혹은 아버님과 함께 입으시라고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참여 방법은 어머님 혹은 아버님과 맞잡은 두 손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 카페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성 구독자분들도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